뭐뭐 해야 할 거야, 뭐뭐 해야겠어 라는 말인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I'm gonna have to. 요거 아까 전에 그 친구가 I'm going to have to 라는 거 기억나요? 거기서 이제 제가 가져왔습니다. I'm gonna have to. 그래서 I'm gonna have to. 일반적으로 봤을 때 I'm going to have to 라고 하는 경우는요, 강조할 때나 그렇죠?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I'm gonna have to 라고 빨리 발음이 됩니다. I'm gonna have to. 아시겠죠? 요거 느낌은 뭐냐면요, 자, 이런 느낌이에요. have to 라는 게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I'm gonna 라는 게 미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이걸 꼭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 상대방한테, 자, 일단 you're gonna have to 하면요, 너 뭐뭐 해야 되라고 약간 강하게 요청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저 거절해야 할 것 같아요. 거절하더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나요? 일단은요, 그 reject라는 것도 생각이 나고요. 또 decline이라는 것 들어왔어요. turn down이라는 것 들어왔죠. 그렇죠? 뭐 여하튼 이 친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들어볼게요. I'm gonna have to decline. 다시 한번 볼게요. I'm gonna have to decline. 어떤 상황인가 상황을 잠깐 보시면요, 얘가 투자자예요. 투자자인데 오퍼를 했어요. 자, 오퍼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때요? 상대방이 거절했어요. 그렇죠? 오히려 발표한 애가 거절한 거예요. 아, 나 그거 안 해, 그 딜 안 해 이렇게 한 거거든요. I'm gonna have to decline. 다시 한번요. I'm gonna have to decline. 그쵸, I'm gonna have to decline 이렇게 나왔죠. 참고로요, I have to decline보다 I'm gonna라면요 약간 좀 미화된 느낌이 있어요. 미화? 느낌 부드러운 느낌이 좀 있어. I have to decline 하면요 너무 강한 거고요. I'm gonna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럼 약간 그것이 약간 부드럽게 만드는 느낌이 좀 있어요. 아시겠죠? 그것도 좀 알고 넘어가시고 조용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어가면 될까요? 사실 솔직히 이거는 사실 패턴을 만들 필요도 없잖아요. Hey, please be quiet. Would you please be quiet?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Keep your voice down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I'm gonna have to 하니까. I'm gonna have to ask you to keep quiet. 자, 다시 한번요. I'm gonna have to ask you to keep quiet. 그렇죠? I'm gonna have to ask you to keep quiet.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 I'm gonna have to 라고 하면요, 이거 상대방한테 약간 조심히 말하는데 약간 그걸 분석해보면요 되게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약간 I'm gonna have to ask you to keep quiet. 한 번 더. I'm gonna have to ask you to keep quiet. 다시 한번요. I'm gonna have to ask you to keep quiet.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모르겠는데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일단 이렇게 말을 했죠. I'm gonna have to cancel. I don't know. Take. 다시 한번요. I'm gonna have to cancel. I don't know. Take. 지금 상황은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 I'm gonna have to cancel 한다면 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참고로요, 자, I don't know라는 발음도 되게 중요한 발음인데요. 자, 일단은 정확하게 말하면 I don't know라고 발음되겠죠. 근데 이게 많이 무너져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무너지면 I don't know. 약간 D 발음이 약간 real 발음이에요. 그래서 I don't know. 약간 I don't know 정도 느낌이 들어요. 1차 축약이에요. I don't know. 근데 2차 축약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I don't know. 그때는요, 아예 I don't know. 이렇게 들려요. I don't know. 그냥 느낌이 소리로 그냥 I don't know.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 친구 사이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모르겠다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죠? 재밌죠? 영어 재밌어요. 그쵸? 다시 한번 볼게요. I'm gonna have to cancel. I don't know. 자, 이것도 약간 이렇게 나왔죠? 죄송하지만 떠나주셔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나왔죠? 상대방이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말을 하는데 좀 강하게, 자, 속에 이제 좀 있죠?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왔죠? I'm afraid I'm gonna have to ask you to leave. 자, 일단은 이 친구는요, I'm afraid까지 좀 더 사용했죠, 그렇죠? 그래서 I'm afraid. 요것도 패턴이에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I'm afraid라는 것은요, 죄송합니다만 할 때 I'm afraid 좀 많이 사용하거든요. I'm afraid. 자, 죄송합니다만 I'm gonna have to ask you to leave 하니까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요 발음 있죠, 제가 설명 안 드렸죠? 그래서 leave 45도로 싸고 멀리 보내요. leave. 좋아요. I'm afraid I'm gonna have to ask you to leave. 다시 한번요. I'm afraid I'm gonna have to ask you to leave. 다시 한번 소리 펴갈게요. I'm afraid I'm gonna have to ask you to leave. 다시 한번요. I'm afraid I'm gonna have to ask you to leave. 한 번 더 해볼까요? I'm afraid I'm gonna have to ask you to leave. 자, 되셨죠? 5번이에요. 저기 차분하게 좀 있어 주시죠. 되게 이제 되게 불안해하는 애한테 좀 차분하게 좀 있어 주세요. 그쵸? calm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So I'm gonna have to ask you to remain calm. 다시 한번 볼게요. So I'm gonna have to ask you to remain calm. 그쵸? 모르는 남자한테 약간 존칭하는 느낌의 sorry라는 표현 사용할 수 있겠죠? 그쵸? 다시 한번 해볼게요. So I'm gonna have to ask you to remain calm. 다시 한번요. So I'm gonna have to ask you to remain calm. 그쵸? remain calm이라는 것은 어떠한, 자, 그 차분하게 있으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6번. 오늘 밤 정말 극단적인 뭔가를 해야 되겠어요. 자, 되셨나요? 자, 일단은 이렇게 이 친구가 말했죠?
tonight I'm gonna have to do something extreme. 자, 이 친구 tonight 할 때 여러분도 이 발음도 기억나시죠, 그렇죠? 자, 뒤로 가면 제가 tonight, tonight, tonight. 그렇죠? 더 빨리 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T 발음이 약간 더 무너져서 night, night, night 이렇게 해도 나올 수 있어요. 약간 night 이 정도 느낌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뭐 여하튼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something extreme이라고 나왔죠? 다 알고 계시지만 something 다음에는요. something은요. 형용사가 앞에서 꾸며주는 게 아니라 something good, something special, something extreme, something beautiful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시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Tonight I'm gonna have to do something extreme. 자 다시 한번요. Tonight I'm gonna have to do something extreme. 다시 한번요. Tonight I'm gonna have to do something extreme. 다시 한번. Tonight I'm gonna have to do something extreme. 한 번 더. Tonight I'm gonna have to do something extreme. 자 넘어갈게요. 7번입니다. 단지 돈을 못 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돈을 지불해야 돼요.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하려면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지불해야 돼요. 일단 뭐뿐만 아니라라는 것이 딱 눈에 보이죠? 자 보실게요. 이 친구 어떻게 말했나 한번 보시죠. Not only am I not going to make money, I'm going to have to pay. 자 일단은 이 친구가 하는 것을 잘 보면요. 일단은요. 자 지금 요거하고 요걸 두 개를 말하고자 했어요. 근데 not only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 not only가 나왔어요. Not only, not only. 문장 앞에 not only가 나왔으면요.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냥 주어 동사를 도치시키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I'm not이라고 하지 말고 am I not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not only가 나왔으면 그냥 주어 동사를 도치시킨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무의식으로 그냥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돈을 못 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I'm gonna have to pay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Not only am I not gonna make money, I'm gonna have to pay. 다시 한번 볼게요. Not only am I not gonna make money, I'm gonna have to pay. 자 그리고 하나 더 잠깐 자 짚고 넘어간 것은요. I'm gonna have to라는 거 I'm gonna have to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이 I'm gonna 같은 경우는 더 빨리 발음하면요 어떻게 발음되죠? 아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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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나. 그렇죠? I'm gonna가 더 빨리 발음되면 아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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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나 이렇게 발음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는요. I'm gonna have to pay라고 해서 I'm going to를 I'm gonna도 아니고 더 빨리 해서 아마나, I'm gonna have to pay. I'm gonna have to pay. 이렇게 나왔죠? I'm gonna have to pay. Not only am I not gonna make money, I'm gonna have to pay. 다시 한번요. Not only am I not going to make money, I'm going to have to pay. 다시 한번 볼게요. Not only am I not going to make money, I'm going to have to pay. 다시 한번 더. 이 사람 손 잘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리듬? Not only am I not going to make money, I'm going to have to pay.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오늘 그녀 운전 못한다고 말해. 안 그러면 내가 말해야 될 거야. 술 취한 애가 이제 그 드라이버예요. 그래서 걔한테 지금 어떤 애가 와서 이제 말해주는 거야. 너 술 먹었잖아. 너 운전 못한다. 운전 이해 못해준다고 말해. 안 그러면 내가 말할 거야, 얘한테. 되셨나요? 자, 일단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세요. Why don't you tell you can't drive it today or I'm gonna have to. 자, 일단은요. Why don't you라는 약간 그런 권유의 문장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why don't you라고 했고요. Tell you can't drive it today. 자, 누구를 운전해 주다고 할 때 drive somebody를 집어넣으면 돼요. 자, I'm gonna drive you 하면요. 내가 너 운전해 줄게. I'm gonna drive him. 내가 그를 운전해 줄게.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or I'm gonna have to. 자, or라는 게 나왔어요. 앞에 명령문이 나오거나 권유가 나오거나 or가 나왔으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I'm gonna have to. 내가 해야 될 거야. 내가 얘한테 말해야 될 거야. 이렇게 나와 있죠. Why don't you tell you can't drive it today or I'm gonna have to.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시 한번. Why don't you tell you can't drive it today or I'm gonna have to. 다시 한번요. 한 번만 더. Why don't you tell you can't drive it today or I'm gonna have to.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자, 10번이 나왔는데요. 자,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체포해야 되겠어요. 뭐야 이건. 자. 일단은 뭐만 해야겠어요? I'm gonna have to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쵸? 자, 체포하다라는 거 arrest라는 표현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장난삼아서 말하는 거겠죠? I'm gonna have to arrest you for being too beautiful. 자, 다시 한번요. I'm gonna have to arrest you for being too beautiful.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m gonna have to arrest you for being too beautiful. 한 번 더 해볼까요? I'm gonna have to arrest you for being too beautiful. I'm going to have to decline. Not only am I not going to make money, I'm going to have to pay. Not only am I not going to make money, I'm going to have to pay. Why don't you tell you can't drive it today or I'm going to have to.
Why don't you tell her you can't drive her today or I'm going to have to? And now we're wasting tape. I'm going to have to cut this all out. Can you say cut? And now we're wasting tape. I'm going to have to cut this all out. Can you say cut? I'm going to have to arrest you for being too beautiful. I'm going to have to arrest you for being too beautiful.